그 장면보다 사람들의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저희 드라마 출연진 중에 클라라 씨가. 아유. 근데 클라라 씨는 요즘 인터넷에 한번 뜨면 일단 1위 한번 찍고 이렇게 다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댓글의 단위도 이제 100단위를 넘어서 몇천 단위를 넘어가니까 네. 클라라 씨랑 이제 사진을 제작 발표 날 같이 찍자.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찍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진을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클라라 씨 의상이 조금 약간 노출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부러 네. 손을 굉장히 깊숙이 집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굉장히 이거는 저의 나쁜 놈이 아니라 의도된 설정인 거죠. 그리고 약간 손만하기가 조금 부족한데 싶어서 약간 또 이렇게 시선을 약간 아래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쁜 놈 같이 보이더라고요. 김동엽 씨가 SNL에 나와서 하는 그런 표정 같은. 연기 공부는 언제 하실 거예요? 바쁘겠어. 그리고 제가 김조 씨도 살짝 파봤는데 스캔들이 또 나름 많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자작의 냄새가 약간 나요. 이게 의심이 살짝 가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전략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구혜선 씨, 임정은 씨, 조여정 씨, 이수경 씨 다 그러면 아, 제가 그렇게 많이 났나요? 진짜요? 네. 근데 아니에요. 네. 한 명도? 이 중에 한 명은 진짜예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해도 되니까.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한 명은 진짜. 네. 그렇죠? 한 명? 네, 한 명 정도. 그래서 제가 연예인의 입장에서 이 스캔들에 대해서 조금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나진 않아요. 분명히 뭔가 그럴 뗄감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요. 한 분하고 좀 구체적으로 났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근데 아마 구체적으로 나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유달리 조금 냄새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혜선 씨, 임정은 씨, 조여정 씨인데 구체적으로 났죠. 네. 아니었죠. 전 혜선 양이랑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구혜선 씨랑 방송했는데 구혜선 씨는 이런 스타일 안 좋아요. 왜? 아 진짜로 전혀 안 맞을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한테도 매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혜선 씨 뭐 영화 감독 뭐 데뷔에 따라서 제가 이제 뭐 택시란 프로그램 태웠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 굉장히 깊고 뭐 식견도 있고 아니 그러더라고. 근데 저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오늘 예능에서 좀 약간 이렇게 주접을 해서 그렇지 원래 되게 식견이 깊고 진지하면서 연기에... 아 이게 주접이야. 연기에... 아 이게 주접이야. 아, 구혜선 씨랑 개인적으로 하는데 되게 친한 사람이더라고. 아니래요? 상상 씨 알고 있...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니까. 아, 상상 씨. 제 얘기 동감하지 않으세요? 구혜선 씨 대를 안 해보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 저 솔직히 오늘 오라버니의 새로운 모습 많이 봐요, 오늘. 저 네.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드라마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죠. 아, 신동엽 씨가 저한테 연기 공부 언제 하냐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드. 지금 나는 예능에서 주접 캐릭터를 맡았다. 내가 우리 결혼의 여신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해야 되겠다. 감초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데뷔한 지 거의 12년 정도. 그래서 이제 데뷔 초기에는 데뷔 10년쯤 되면 뭐 팬들을 몇천 명 모아놓고 팬미팅을 하면 내가 서비스로 노래도 해드리고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근데 웬걸 팬들이 한 7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분들만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소수정예로. 소수정예. 정말 저한테 고마운 분들인데 너무 소수정예니까. 얼마예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작 발표의 날 딱 현장에 갔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화환 이런 거보다 브루이웃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쌀 화환을 팬들이 준비해 주거든요. 예예. 한쪽 벽에 쌀 화환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난 아니겠지. 봤더니 역시나 전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상우 씨가 쌀 화환이 정말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요? 한쪽 벽을 가득 메워가지고 3톤. 우와. 3톤. 우와. 3톤? 네. 그래서 3톤? 저는 그냥 애초에 그때 마음을 비웠어요. 왜냐면 저는 팬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 친구들이
좀 형편도 안 좋고 그래서 쌀 살 돈이 좀 없었던지 바빴구나 이래서 그냥